2017 유리그 왕중왕전 단국대학교와 전주대학교, 전주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준결승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기 초반에는 공수 전환이 상당히 빨라요. 예. 선수들이 수비 지역에서 이제 공을 오래 갖고 있지 않고 바로 슛! 높았습니다. 공수 전환을 상당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좀 박진감 넘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최연기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오늘 오른쪽 풀백을 보고 있는 최연기 선수. 다시 보시죠. 이 장면에서 잡지 않고 네, 슈팅을 가져갔어요. 예. 앞에 이석윤 선수가 수비를 해줬고요. 다시 왼쪽으로 열렸습니다. 기는 들리지 않았고요. 한번 접고 박스 안쪽까지 진입합니다. 슛! 옆구무를 때렸습니다. 그렇죠. 왼쪽 측면으로 잘 패스에 전개가 됐고 왼쪽에서 전개된 이후에 1대1 상황에서 슈팅 모션을 가져가면서 이제 제껴낸 후에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은 이제 바디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슈팅을 가져왔기 때문에 와, 자 좋은 패스 나왔습니다. 김진우 크로스 슈팅이었을까요? 박한근 골키퍼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압박을 이겨내고 상당히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서로를 보고 네 원투 패스가 잘 들어갔어요. 3자 패스가 들어간 이후에 지금 이제 슛보다는 조금 이제 크로스를 조금 무리려고 했는데 네. 이제 어려워하지 않고 빌드업을 이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연결이 됐습니다. 크로스 빌려줬고요. 슛! 벗어납니다. 아 정말 이번 전반전 가장 큰 기회가 왔었던 단국대학교인데요. 그렇죠. 김진우 찔러주는 패스. 크로스 헤딩! 아, 네. 네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자 이영 선수 사이드 오버래핑이 상당히 잘 돌아갔고 네. 얼리 크로스 타이밍 자체가 상당히 빨랐고 이제 니어포스트로 잘라 들어가면서 이영 선수의 헤딩슛을 볼 수 있습니다. 크로스 타이밍 자체가 상당히 좋았어요. 들어가면서 머리를 틀면서 이제 헤더슛을 가져갔는데 네. 박한근 골키퍼에게 박한근 전방으로 한 번에 보내줍니다. 헤딩 다시 한번 헤딩 연결이 됐습니다. 윤미로 윤미로 아~ 다시 한번 슛 들어갔습니다.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전주대학교가 1대0으로 앞섭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뭐 킥이 올라온 상황에서 헤딩으로 잘 돌려놨거든요. 네. 4점 높은 헤딩으로 연결이 된 이후에 1대1 찬스에서 조금은 이제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막혔었다가 이제 클리어 세컨볼을 끝까지 집중하면서 선취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네 오늘 첫 번째 골의 주인공 23번 최동호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1대0으로 앞섭니다. 전주대학교. 그렇죠. 1학년의 최동호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세컨볼을 끝까지 집념 있는 네, 선취골을 만들어냈어요. 네 정말 이제 전반전 3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득점하면서 정말 귀중한 선제골을 만들어낸 최동호 선수입니다. 이 장면에서 1대1 상황에서 자 여기서 박성우 선수가 본인이 직접 조금 가봤었는데 김동현 골키퍼에게 걸렸고 그 상황에서, 뒤에서 네. 예 제도 선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빠르게 올라옵니다. 전주대학교 슛! 높았습니다. 지금도 네 선취골을 넣은 이제 최도 선수가 네. 상당히 드리블 발재간을 보인 이후에 거리감은 좀 있었지만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이었어요. 네, 2017 유리그 왕중왕전 준결승 경기 단국대학교와 전주대학교, 전주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기 앞서 이 최동호 선수의 선제골로 1대0으로 전주대학교가 이긴 채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후반전, 예, 후반전이 출발을 했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 전주대학교, 오른쪽에 푸른색 유니폼 단국대학교입니다. 전주대학교가 1대0으로 앞서고 있지만 어쨌든 수비적으로 내려올 팀은 아니거든요. 네. 공격 지역에 상당히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전주대학교 선수들이. 네, 단국대학교의 역습입니다. 오른쪽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비수 4명, 공격수 3명인데요. 한번 접고 크로스! 조금 길었습니다. 지금은 네. 반대 바깥쪽 이제 먼 포스트를 보고 조금 감아서 이제 슈팅을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왼쪽 뛰어 차졌고요. 연결이 됐습니다. 먼 거리에서 슈팅 벗어납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슈팅을 가져가기보다는 왼쪽 측면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전방에 박성우, 박성우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오른쪽에서 박성우 수비수 앞에 두고 스텝 오버 제쳐냈습니다. 왼발 슛 막혔습니다. 네.
상당히 뭐 슈팅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거리였고 네. 수비스를 이제 뭐 스텝으로 벗겨낸 이후에 왼발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이었어요. 자 빠져났고요. 오른쪽 열렸습니다. 네, 찬스거든요.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꺾어주고 슛. 아, 네. 네. 여기서 욕심내지 않고 김경민 선수를 바라봤었던 최두호 선수였는데 발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너무 아쉬운 찬스가 무산이 됐는데 조금만 더 세밀하게 패스가 연결이 됐다면 정말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찬스였거든요. 네. 자 단국대학교도 세 번째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병석 선수를 빼주고 28 되고 있고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 네 너무 네 아쉬운 찬스를 세밀한 패스로 연결이 됐다면 이제 심해 보였기 때문에 네. 한재욱 선수가 이제 교체될 때서 들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헤딩 바로 뒤편에 슛! 아! 박한근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세컨볼 이후에 네 임팩트에 맞는 네 강력한 오른발 슈팅 가져왔는데 박한근 골키퍼가 준비를 잘하고 있었어요. 거의 이 손 끝에 걸리면서 막아냈습니다. 그렇죠. 박한근 골키퍼. 지금 장면의 슈팅은 약간 모드리치를 보는 듯한 정말 1대0으로 전주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펀칭 다시 슛! 들어갔습니다. 전주대학교의 21번 김탁준 선수가 전주대학교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코너킥에서 디펜스 약점은 전주대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장면을 이겨내고 지금 어쨌든 당국대학교의 세컨볼 처리가 조금은 미숙했거든요. 흘러나온 볼을 왼발 슈팅으로 네,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자 역시 이 정진혁 감독과 뜨겁게 포옹을 했던 전주대학교 선수들인데요. 정말로 네, 세컨볼 처리가 전주대학교 이제 박한근 골키퍼에게 계속 세컨볼 처리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김동현 골키퍼가 코너킥 처리가 잘 되지 않았고 세컨볼을 맞고 나온 것을 강한 왼발 슈팅으로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전주대 네 코너킥 올려줍니다. 펀칭 다시 오른발 슛 높았습니다. 이런 세컨볼을 잘 직접 장면으로 연결이 됐다면 네 왼쪽 네 이렇게 심판의 휘슬 소리와 함께 2017 유리그 왕중왕전 전주대학교와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와 전주대학교의 준결승 경기 2대0으로 전주대학교가 승리합니다. 그렇죠. 전주대학교 선수들이 이기고자 하는 의지와 좋은 많은 활동량과 그런 것들이 공격 옵션에서 잘 빛나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단국대학교 선수들도 상당히 뭐 32강, 16강, 8강부터 잘 싸웠지만 네. 좀...